올라 반갑습니다. 아토입니다. 이번 CES AMD 발표에서 많이 기대하셨던 부분이 차세대 라이젠 프로세서 관련 소식이었을 겁니다. 아쉽지만 아주 맛보기만 볼 수 있었고 구체적인 제품 라인업 및 출시 관련 소식은 알 수가 없었는데요. 유출하기 좋아하는 탐 아피삭이 이번에는 젠2 아키텍처를 사용한 뭐 결국 라이젠 3000 CPU인 것 같은데 엔지니어 버전의 유저 벤치마크 관련 정보를 슬쩍 유출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CES에서 리사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데모 시연에 사용된 8코어 16스레드의 라이젠이었는데 이번 벤치마크 유출을 통해 공개된 녀석은 12코어 24스레드 모듈이라는 거죠. 어쨌든 CES에서 리사수가 차세대 라이젠이 8코어에 한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던 부분은 이번 유출을 통해서 루머를 기준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요. 16코어 32스레드 모델도 나올 것이라는 이 희망 회로에 주유를 해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출된 내용이 워낙 단편적이라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한정적이지만 벤치마크에 사용된 엔지니어링 버전은 베이스 클럭 3.4GHz의 평균 부스트 클럭 3.6GHz의 클럭 스피드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TDP는 105W고 L3 캐시는 32MB가 뭐 탑재되어 있다고 하네요. 12코어 24스레드라고 하면 현재 판매 중인 모델 중에 인텔 i9-9920X 그리고 라이젠 스레드리퍼 1920X인데 이 모델들이 인텔의 경우 3.5GHz의 부스트 클럭은 4.5GHz 그 다음에 AMD의 경우는 3.5GHz의 부스트 클럭은 4.0GHz의 클럭 스피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과 비교해보자면 클럭 스피드는 조금 그렇죠. 유출된 내용을 보면 엔지니어 샘플이라고 가정하면 아직 최종적인 클럭 스피드는 저 유출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이고요. 이번 유출을 보면서 문득 이전에 다루었었던 라이젠 3000 관련 정보가 생각나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충 12코어 24스레드의 105W TDP면 당시에 유출되었던 자료들과 비교해본다면 라이젠 7 3700X가 눈에 띄더군요. 당시 유출되었던 자료를 보면 베이스 클럭이 4.2GHz에 부스터 클럭이 5GHz라는 스펙으로 유출이 되었었는데요. 과연 실제 출시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그렇잖아도 요즘 라이젠 까는 영상을 유튜브에서 종종 보는데 저도 사골사골 해왔지만 인텔을 오랫동안 써왔고 인텔을 쓰고 있지만 제품군은 조금 다양한 게 좋고 제품마다 이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요. 사용자가 용도에 맞게 구매해서 잘 쓰면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은 이중법적인 잣대로 일반화시키기에는 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정말 많은 것 같거든요. 2012년 AMD는 세계 최초로 이 8코어 프로세서 FX8150을 출시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프로세서 관련해서 AMD의 소송 관련한 기사가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최근에 나온 소송은 아니고요. 2015년부터 시작된 소송이었는데 아시다시피 기업을 상대로 한 이 집단 소송의 경우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뿐더러 특히 국내와는 다르게 해외의 경우 굉장히 긴 시간을 소요하는 편입니다. 사실 이 기사는 제가 그다지 다루고 싶지는 않았는데 구독자분들께서 다뤄달라고 하셔서 일단 다룹니다만 내용 자체가 사실 뭐 특별할 게 없습니다. 제가 보충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 찾아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해외 웹진 자료를 뭐 복붙해서 내놓은 수준이고 해외 자료도 이걸 뭐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어요. 관련 소송의 논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AMD는 8코어 프로세서를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서 기존과는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굳이 비슷하다면 에픽 로마에서 적용된 이 침렛 디자인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각기 보는 이 시각의 차이가 생깁니다. 사실 대부분의 기사가 AMD가 코어 수를 뭐 사기쳤다,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소송 중이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재판 및 소송 관련된 부분은 어지간하면 기사화 시키기 뭐한 게 일단은 이게 기술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소송도 뭐 재판이죠. 재판은 기본적으로 현재 재판을 예로 들자면 원고, 그러니까 이 소송을 제기한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소비자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원고의 이야기만으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피고, 그러니까 AMD가 될 겁니다. 피고도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이게 사기를 쳤다 어쨌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저도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MD는 기술적으로 이 모듈 내에 구성을 하는 코어를 기준으로 8코어 CPU가 맞다라는 입장이고 이 문제가 결정적으로 불거진 이유 중 하나가
OS상에서 특히 윈10의 경우 4코어 8스레드로 인식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8코어라고 알고 있는데 OS에서 4코어로 인식을 한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사기를 당했다라는 입장이고요. AMD에서는 8코어 8스레드 모델이고 OS상의 처리 과정에서 나온 표기 오류라는 입장입니다. 복잡한 기술 이야기를 열거하기보다는 이 사건의 본질을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AMD 입장에서는 기술적으로 8코어를 탑재했는데 OS에서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표기 오류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고, 소비자들은 어쨌든 OS상에서 4코어 8스레드로 인식되는 건 8코어 제품이라고 홍보한 AMD의 잘못이다라는 입장이죠. 현재 해당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고요. AMD 쪽에서는 원고와 합의를 통해서 보상을 지급하는 방법 또는 재판을 통해서 이 소송에서 승소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국내 사법 체계와는 다르게 미국은 이 배심원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AMD는 배심원을 대상으로 이 8코어 프로세서임을 이 증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배심원단의 IT 관련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참... 이 사건은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주시할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AMD의 기업 이미지가 해외에서는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추되고 이러할 수준으로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재미있는 상황은 AMD가 만약 승소를 할 경우 소를 제기한 원고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기업 이미지상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닐 테고요. 여튼 재판은 그렇습니다. 원래 가장 재미있는 구경이 싸움 구경이랑 불구경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참 대체 무슨 심보로 저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요 말을 좀 그다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아디오스.